이또 대사께서 은사금 좀 챙겨주시겠지요. 에이, 말도 안 되는 소리! 어찌 그리 배포가 작으시오이까? 자기 하나는 주시지 않겠소이까? 자기까지? 너 너무 정념하게 살았어. 나라 팔아먹은 돈으로 퍼마시는 술이라. 그래, 그 술맛은 어떠시오? 한남 무관으로 자천됐으면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디 와서 행패야! 오늘은 술이 술술 잘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잔하시겠는가? 이완용, 내 이놈! 감히 날 우롱하는 것이야! 우롱한! 정녕! 민비꼴이 나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? 유한이로! 내 일이야! 일본인들이 그러더구나. 조선 것들과 명태는 때려야 제맛이라고. 아니, 더 이상 나를, 대일본 제국을 자극하지 말거라. 치욕이었다. 하지만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나라에 힘없는 백성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분노하는 일밖에 없었다. 하기 전에 의원에게 가 보이거라. 지금 병 주고 약 주십니까? 뭐? 조약에 찬성한 놈이나 막지 못한 분이나 거기서 거기지. 이렇게 힘들어하시면서 어찌 자꾸 그리 위험한 길로만 가십니까? 피를 흘려야 할 때 흘리는 것도 한 나라의 대신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오.